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양우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일단 뭐 6월 FOMC 회기록에 어떤 이야기들이 적혀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왜 시장에서 주목을 했냐면요. 네. 5월 19일 날 4월 달 회의록이 나올 때 네. 4월 달 그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제롬 파월이 말한 얘기하고 회의록하고 너무 달랐어요. 달랐죠. 예, 달라갖고 네. 요번에도 뭐 그런 게 있지 않겠냐.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있었는데 5월 달 회의는 뭐 굉장히 상당한 진전을 보였고요. 네. 요번에는 그러나 안심된 것이 뭐 회의 끝나고 난 기자회견에서 말한 거와 회의록은 상당히 동의, 비슷했죠. 예, 굉장히 같았기 때문에 뭐 큰 반응은 없었고 또 안심을 시켜주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면 일단은 뭐 큰 테마는 서두르지 않겠다. 네네. 아직까지도 이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확정적 자료는 입수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시장은 요번에 뭐를 원했었냐면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론이 그래도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뭐 희망을 가졌었는데 일단은 뭐 그런 것들은 내용이 없고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이 7월 달에 이거에서 폭넓게 논의를 하겠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그죠, 이제 7월 27일, 28일 날 열리는 여기서는 어떤 면으로, 어떤 방향에서 이것을 얘기를 할 것인가인데, 결국은 이렇게 이제 뭐 계속 커뮤니케이션은,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뭐, 이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잭슨 홀까지는 가야지만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고용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금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자료들이 더욱 올라오기를 좀 원하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2013년대 테이퍼링 시작할 때 그때도 보니까 이런 물가가 아니었더라고요. 결국은 고용이었습니다. 고용. 왜냐면은 이제 그때도 이제 금융위기 있기 전에 1억 3,600만 명이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숫자를 넘어가는 순간 테이퍼링을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지금 코로나19 이전이 1억 5,200만 명이 지금 고용이 돼 있는 상태인데 현재 1억 4,4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가 한 800만 명 정도가 지금 일자리가 지금 뭐 아직까지는 채워지지 않고 있기 있는데. 때문에 이것이 채워지는 순간 분명히 테이퍼링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테이퍼링이 지금 뭐 그러니까 한 달에 지금 하고 있는 테이퍼링의 규모를 보시면 1,200억 달러 아닙니까? 네. 그것도 보면은 거기서 역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달에 100억 달러씩 줄여가면은 분명히 이것은 굉장히 시장에도 충격을 주지 않는 절제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퍼링 시작하는 그달부터 1년 뒤에는 금리 인상이다. 이런 이제 공식들이 이제 차츰 나오는 걸로 봐서 사실 뭐 얘기들은 안 하지만 계속 이런 것들을 흘리는 상황이 시장이 이것을 읽어주기를 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는 부분들이 지금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록에서 재미난 것은 2023년도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 18명의 참석자 중에 13명이 찬성을 했어요. 점도표상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2022년 뭐 초반에 분명히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아직 이번에 이제 7월 28일, 29일에 열리는 FOMC회의도 또 다른 모양으로 또 중요성을 갖게 되는 그런 회의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FOMC 회의록을 한번 살펴봤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인플레이션, 물가 뭐 이런 거보다 고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테이퍼링의 시기가 결정될 그렇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과거에도 2013년에도 그랬기 때문에 과연 이 고용 오늘도 고용 수치 같은 것들이 계속 나왔는데 미국에서 연준이 특히 매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안정되어야 테이퍼링이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플레를 걱정했던 부분들의 숫자들이 뭐 증가한다면 증가하는 그 속도가 꺾이는 부분들을 좀 많이 봅니다. PMI도 꺾였고 고용도 고용 지금 뭐 일자리 아니 그러니까 실업 것도 이제 꺾이는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변곡점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걸쳐서 진짜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는 완벽한 자료를 갖게 될 때까지는 네.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은 시장에서는 오늘 뭐 뉴욕 시장도 그랬고, 이 연준 의사록을 확인을 하고, 테이퍼링 아직은 좀 멀었구나, 라는 네. 식의 좀 안심하는 듯한 분위기들이 나왔다라는 거. 우리 시장에도 오늘 영향이 있겠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